활자보다 영상에 익숙한 MZ세대들이 문장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심심한 사과인데요. 사과가 심심하면 문제 아니야? 싶은 분들 이 영상 꼭 보셔야겠습니다. 뉴스페이스 준빵조교 유튜버 기자가 면접에 필요한 문해력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최근 한 유명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구인 게시물을 두고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안내문에 게재된 모집인원 0명이라는 문구 때문이었는데요. 한 자릿수를 뽑겠다는 의미로 사용된 모집인원 0명이라는 문구를 이해하지 못한 몇몇 네티즌의 댓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문해력 관련 문제들은 이전부터 꾸준히 지속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문해력 문제가 실제 면접장에서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선 지원자들로 인해서 면접 시간이 조금 지연된 점 심심한 사과의 말씀 전합니다. 네, 혹시 저는 재밌는 사과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저는 심심한 것보다는 재밌는 걸 더 좋아해서요. 하하! 뭐 이력서 보니까 다 좋은데 너무 한쪽 방면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좀 다방면으로 디벨롭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확실히 면접관님은 저보다 다방면으로 고지식한 것 같습니다. 고지식이요? 네, 되게 지식 수준이 다 높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면접 수고하셨고 결과는 사흘 후 6일에 통보드리겠습니다. 근데 6일은 사흘 후가 아니라 3일 후입니다. 그럼 지원자분은 금일 내로 통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이면은 내일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면접을 잘 마쳤습니다. 저는 독서량이 많은 덕분인지 문해력과 관련하여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는데요. 말하는 순간 면접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불합격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문해력 부족이라고 합니다. 심심한 사과에서 심심은 심할 심, 깊을 심으로 매우 깊고 간절하다는 뜻이고 고지식은 지식이 높다가 아니라 성질이 곧고 융통성이 없다. 사흘 후는 4일 후가 아니라 3일 후, 금일은 금요일이 아니라 오늘을 뜻한다고 합니다. 비록 면접에 합격하지는 못했지만 이번 면접의 계기로 저의 문해력이 한층 더 성장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면접 안내문에 중식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사 메뉴로 한식이 나온 점에 대한 개선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페이스 준빵조교 기자였습니다.